자, 반갑습니다. 즐거운 아침입니다. 먼저 트러스, 지금 정정 트러스를 하고 있죠. 지금 정정 트러스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이 부재력에 유무, 힘이 안걸 필요 없죠. 또는 인장, 압축, 재판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재가 캐틀레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캔틸레버 트러스는 발력을 구하지 않고도 어떻게 자유단으로부터 이런 절전법, 이런 절전법을 적용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A, B, C, 여기 P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D, E. 길이는 4m. 3m. 절점 C에서부터 절점 B, D, E까지 순차적으로 다시 절점 C, B, D, E 이렇게 하면 어디가 각부재 부재를 유념해 부재력이 있다면 어디가 인장재인지 어디가 압축재인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재력의 유형의 이름 판별은 절전법이 좋다. 이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1번, 절점 C입니다. 지금,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4, 3이면 5. 사인 세타는 이 상태에서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얘가 세타다. 아니다, 얘가 세타고 만약에 얘가 세타다. 3, 5면 사인 세타는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따라서 절집 C는 이렇겠죠? 피가 떨어지고요.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는 얼마? 다 나오겠죠? 이 세타는 이게 성립되죠. 따라서 시그마 FY는 0입니다. 0. 플러스가 플러스입니다. 윗방향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P. 지금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게 C라고 했죠. 이게, 아니, D1이라고 했죠. D1은, 이거는 D1 사인 세타. 이거는 D1 코사인 세타. 이건 U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D1 사인 세타는 0. 따라서 D1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P. 따라서 D1 사인 세타 마이너스 P는 얼마?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3. 3 마이너스 3분의 5 P입니다. 그러면 이 D1 부재는 이 D1 부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얼마? 3분의 5p.
압축체가 됩니다. 또 이거 볼까요? 자, 이걸로 해서 압축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fx는 0입니다.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u1 플러스 d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죠. 따라서 u1은 d 마이너스 d1 코사인 세타 얼마? 3분의 5p 플러스 되죠. 코사인 세타 얼마? 5분의 4 세트. 4는 3분의 4p 인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u1은 3분의 4p 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계속 이어왔습니다. 절전 B는 자, 절전 B 이렇게 되겠죠? 맞죠? U1 3분의 4P입니다. U2입니다. 이게 U1, U2. 이는 V1. 시그마 FX는 0,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U2 플러스 3분의 4P는 0. 따라서 U2는 3분의 4P 플러스니까 인장. 자, 인장제는 빨간색으로 칠해 있습니다. 인장제, 인장제. 압축제. 맞나요? 또, 시그마, FY는 0입니다. 따라서, V1은 0. 없어도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게 돼요? 자, 절점 D입니다. 절점 D. 이거 봅시다. 지금 이런 식이 되어있죠. 1 3분의 5p고요. d2가 있고요. 이게 세타면 d2 사인 세타. d2 코사인 세타. 또 이게 뭐 있네요. d3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타라고 하면 d3 코사인 세타. d3 사인 세타. 이게 세타면 d1 코사인 세타. d1 사인 세타. v는 5는 0. 어려워 보여요? 아닙니다. 따라서 시그마 fx는 0, 오른쪽 플러스 기다려봅시다. 마이너스 d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d3 코사인 세타 d1 코사인 세타는 0. 따라서 d2 플러스 d3는 마이너스 d1. 자, 시계 하나 나왔고요. 자, 시그마 fy는 0입니다. 위로 가는 거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d2 사인 세타 플러스 d2 사인 세타 마이너스 d1 사인 세타 0. 따라서 d2 마이너스 d3는 마이너스 d1. 이걸 열림으로 풀면
D2는 마이너스 D1은 마이너스 3분의 5P입니다. 압축입니다. D3는 0이죠. D2, 이 D2는 0임. 압축제. 자, 이거는 압축. 이거는 인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절적 2.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절정 E는 이 부분입니다. 이 지점에 RE가 생길 거고요. VE가 생길 겁니다. D2 3분의 5P. 그러면 이 세타면 D2 코사인 세타, D2 사인 세타, D2 사인 세타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시그마 FY는 0입니다. 올라가는 건 플러스, 올라가는 건 플러스,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VE, VE 마이너스 D2 사인 세타 0. 이거 사실은 D2가 뭐예요? 압축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는 거예요. 따라서 V2는 마이너스 D2 사인 세타 은 3분의 5 곱하기 3분의 5P 곱하기 3분의 5분의 3 그냥 P죠. 인장입니다. 이 부호 잘 보세요. 이거는 압축제입니다. 압축제. 시그마 FX는 0입니다. 오른쪽 플러스 RE 맞죠? 마이너스 D2 코사인 세타는 0. 따라서 RE는 D2 코사인 세타 3분의 5P 5분의 4P 3분의 4P 이쪽 방향. 따라서 제가 했던 겁니다. 부재력이 0인 부재는 자 부재력이 0인 부재는 부재력이 0인 부재는 어디? 이겁니다. V1, D3. 인장재는 어디? 방금 인장이랬죠. V2가. 유1, 유2, V2. 압축재는 D1, D2.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정정 트러스, 부재 이음의 인장 압축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B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풀면, 자, 절점 C, 그 다음에 절점 B, 그 다음에 절점 D, 그 다음에 절점 E.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디가 인장이고, 어디가 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나오죠?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 트러스 들어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